이거. 네. 자, 먼저 보는 선수는 다크필드 선수죠? 네, 강준구 네. 선수. 다크필드 선수가 막 오로치와 폭주의 요리 다시 한번 제2의 왓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실력을 굉장히 있는 선수. 굉장히 가까워. 가까워요. 구로에서 오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서른살, 아, 멋쟁이에요. 잘생겼습니다. 눈썹도 진해가지고. 키도 크고. 네, 아, 잘생겼어요. 굉장히 훈남입니다. 옷도 되게. 그래, 옷도 잘 입으시고. 네, 옷도 젠틀하고요. 이건 또. 네. 이거 얼마 전에 프리선언 했었던 조우종 아나운서 좀 비슷합니다. 아, 그게 좀 있기도 하고요. 요즘 마리나도 힘들다고. 네. 네. 자, 루달과 네. 오로치, 이쪽도 오로치. 아, 좋아하시는 분이 이재일 선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양 선수들이 오로치를 좀 선호한다. 뭐 맞습니다. 이런 그냥 훅하고 뱉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예, 좀 동일하다고 보고 제2의 왓센이 과연 나올 것이냐. 네.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뭐, 지금 화면에 보여줬던 이재일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점잖은. 네. 되게 약간 신사 느낌의 외모입니다. 네. 안경과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 몰래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복장 자체가 이제 단정한 걸로 봐서는 네. 아 오늘 아 주말 특근이 있다. 아하. 아 이러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지금 출근하는 게 아닌가. 네. 하지만 여기 대회장에 오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게임을 즐길 정도면 네. 혹시라도 그 동반자가 계시다라면 네네. 같이 하겠죠. 아 그러겠죠. 네. 네. 자 16강 7번째 경기입니다. 강준구 선수와 이재일 선수. 이재일 선수와 강준구 선수의 16강 7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벤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벤픽에서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그냥 정상대전을 즐기시는 분들이 오로치 좋아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오로치가 나왔죠? 네. 됐고요. 일단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괜찮은 거는 뭐 기스도 괜찮아 보이고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극성 크리스도 있으니까는 뭐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 나머지 건 사실 좋은 캐릭터 뭐 긴가판이나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캐릭터들 간의 조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조합은 중요한데 긴가판은 그래도 안 좋아요. 아, 아 되게 빠르네요. 긴가판 중에 마지막에 하잖아.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김가판이 약간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네. 지금 뱀비 끝났고요. 자, 진영 방캐 걱정하고 있습니다. 꽤 좀 많이 가져가면서. 사실 방패가 많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예. 탱크 역할 한다는 거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방패가 방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패시브가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속성 같은 거. 네. 네. 일단 양 선수가 다 뭐 폭주라든가 각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컨트롤 중심으로 많이 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방어 버프를 받고. 네. 네. 뒷라인 경기 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는 다 계속 봤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거 사실 이게 체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서. 네. 네. 보기는 많이, 좋아요. 네, 많이 활용되진 않아요. 네. 아, 이거 궁 쓸 때는 볼만하죠. 네. 아, 그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게임할 때. 긴가판을 사용한다라는 거, 일단 이게 가드의 중심을 좀 주겠다, 뭐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약간 방어적으로 좀 플레이를 네. 하겠다. 약간 장기전으로 갈 확률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전부 다 공격력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막 되게 강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렇죠. 장기전으로 가면서 데미지 누적시키고 한 번에 잡기보다는 하나하나 끊어먹겠다는 네. 느낌. 약간 제가 표현하기는 네. 그렇습니다만 세만 약간 짤짤이. 아 그렇죠. 네, 약간 반타로. 반타로. 신호도 네.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각도 생각을 해봤을 때 갖게 되는 어떤 필살기 저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좀 이득 아닙니까? 아 기스. 네. 기스. 아 지금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려면 네. 아 지금 다 쓰거든요. 쏟아 부으려면 이거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뒤쪽 라인을 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아 위쪽 테나 마무리가 되고 이쪽이 그렇죠. 둘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 마무리가 안 돼. 아 되네 되네. 네. 네. 추가 데미지 됐습니다. 네. 네 됐고요. 아까 오르치랑 좀 다르죠 느낌이. 네 맞습니다. 네. 아 거기다가 추가 마이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또 한번 상태 이상이 걸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걸리네요. 맞습니다. 아까 오로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뿜어져서 맞습니다. 이번 오로치는 좀 약해 보이지만 바로 네. 보이고요. 야 지금 네 추가로
콤보 들어가고요. 네, 뭐 틱데미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도 가고 있습니다만. 네네. 아, 네, 우리 아직까지도 뭐 네, 좀 더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잡을 생 다 못 잡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칭겐 사이를 뽑아내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네. 자 그리고 아 역시나 아우 그죠. 아니 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뭐 네. 기다리죠. 그렇죠. 자. 오늘 일을 안 합니다 갑자기. 약간 오늘 쉬는 날인 거죠. 네. 네. 이번 경기는 전 경기 너무 힘들었고 네. 많이 땡겼었어요. 네. 네. 약간 더 기분도 다르고. 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광역회의를 주는 네. 캐릭터들이 비선호가 되는 이유가 힐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분각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킬을 못하게 만든다던가. 맞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지 않나요? 네. 수동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네. 처음 덫에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좀 빠지게끔. 게다가 바오가 마무리가 되면서 중열이 또 오픈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남아있는 캐릭터들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분위기는 확실히 닥터필드 선수가 조금씩 가져갈 수 아, 어쩔 수 없어요. 네. 분노가 차고 말고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닥터필드가. 이효리. 조금 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효리 마무리. 하는데, 네. 네. 마무리 됐고. 네, 평타까지 쳐서 마무리를 일단 지었고 네. 네, 둘이 더 나오고 뒤에 아 뒤에 지금 가드가 붙어있는 거가 좀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하이데른으로 피를 한번 빨고 김열 그렇죠? 등대 때리겠죠? 아우 범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한번 빨고 본인 버티고 네 버텼고요. 네. 그리고 평타로 가드가 붙어있 지만 마무리. 아, 확실히 분위기가 네, 마무리 되네요. 네.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마이가 살아는 나는데 네. 혼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맞습니다. 네. 아, 혼자 상대하기에는 아, 한 번. 네. 자, 다크필드. 뭐 경기 중반 이후로 사실 계속 이제 그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던. 예상해 주셨던 내용대로 경기 결과가 거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정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서로 운영하는 걸로 저도 오늘 많이 기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아까 전에 갑자기 막 폭주 막 맞아요. 나올 친구들 안 나올 친구들 다 나와버리니까 뭐 그런 경기들 나왔습니다만 좀 평범하게 잘 흘러갔어요. 네, 네.